낙지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낙지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낙지의 이제 머리 부분이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었는데 뒤집으려면 힘드니까 가위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내장이 나오죠. 내장을 뜯어내야 돼요. 옛날에 어머니 참 잘하시던데. 우리는 선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밍글밍글 하긴 해도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분말기 있으니까 가위로 잘 잘라서. 터트리면 일이 복잡해져요. 터트리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먹통.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면 뭐가 있죠? 이빨. 이빨 있어요. 이거 제거해 주셔야 돼요. 낙지는 씻기를 잘 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손질이 잘된 낙지에다가 소금으로 이제 칠해서 닦아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여기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빨판. 빨판이 깨끗하게 닦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아주 매몰차게 절여도 되나? 저 으깨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힘차게 아프고. 매매 닦아야 돼요. 이게 잘 닦은 사람은 싹 씻어보면 그 발판이 끈적거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덜 닦으면 그 발판이 나중에 만져도 닦아서도 미끈미끈해요. 빨판. 네. 빨판. 네. 뭐 이렇게 뭐가 나오죠? 뿌적뿌적 나오죠? 부유물이. 개혁이 있는 거죠, 개혁. 그렇게 개혁은 없는데 이거. 계속 깨끗한 편이네. 이렇게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처음엔 안 나왔던 게 이런 게 나오죠? 깨끗하네요. 안 그러면 시커먼데 그죠? 엄청 깨끗한데 이 엄청 정도. 깨끗해요. 자, 씻어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헹굴 거예요. 아, 뽀송뽀송해졌어요. 미끈거리면 안 돼요. 이거 깨끗하게 안 닦으면 약간 그 음식 해놨을 때 낙지 비린내라 할까요? 그런 거 나잖아요. 그래서 훑으면서 조금 제가 낙지를 데치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물을 팔팔 끓이시는데 낙지보다 물량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끓이세요. 끓는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이렇게 해서 잠시만 해갖고 물이 좀 넉넉하죠, 그죠? 네. 그래갖고 잠시만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건지셔야 돼요. 이걸 많이 삶으면 질겨져요, 낙지가. 그 낙지국볶음이 연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잘못하면 오래 볶으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왜 이걸 삶지라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뜨거운 끓는 물에다 넣으면은 냄비의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더 많이 익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으로 해요. 아, 싱싱하라고. 좀더 탱글탱글하라고요. 더 많이 삶기면 그 삶는다는 의미를 하면은 고기가 많이 익어지기 때문에 낙지가 질겨져요. 조심하셔야 되고, 질기면 안 돼요.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 낙지 볶음면은요 이렇게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맛있더라고요. 또 약간 낙지가 다리에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약간 1cm 정도 되게 이 낙지 양파를 이렇게 당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뭐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또 약간 해주시고요. 청양고추를 좀 저는 듬뿍 넣을 거예요. 근데 혹시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반 고추로 하셔도 돼요. 저는 낙지볶음 왠지 약간 매콤한 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감하시면 돼요. 오늘 낙지볶음의 하이라이트는 대파예요. 겨울을 난 대파가 달잖아요. 그죠? 향도 좋고. 그래서 대파를 제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는 낙지볶음 할 때마다 야채는 조금씩 틀려도 돼요. 만약에 그 풋마늘 때가 많이 나올 때는 풋마늘 때를 많이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이제 식자재를 봐가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대파가 이렇게 좋아갖고 이제 좀 있으면 저장 대파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저장 대파를 사서 많이 이렇게 보관해요. 그 낙지하고 딱 볶아지면은요. 덜적지근하니 대파향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낙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사실 요 상태 초장 찍어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데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잡숫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르세요. 다. 예. 그래야 이제 이건데 볶아도 그렇게 많이 팍 줄지 않아요. 지금 한번 졸아 들었기 때문에 잡숫기 좋은 낙지는 좀 크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죠? 응? 씹는 맛이 나지. 응. 그래서 좀 큼지막하게 좀 이런 거는 그냥 이대로 좀 이렇게 두면 이거 잡으면 왕건이 잡은 느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깨끗하게 닦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제대로 안 닦여졌으면 약간 비린내도 나요. 그 다음에 다리는 크게. 오늘 제가 낙지 정말 잘 샀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그 손질을 하다가 여기 눈을 제가 놓쳤어요. 그러면 데쳐갖고 이렇게 살짝 잘라내셔도 돼요. 이거 잘라내셔야 돼요. 낙지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배즙이에요. 혹시 배즙이 없으신 분은 생수로 하셔도 돼요. 자, 하고요. 다음에 참기름. 아니죠. 고추장. 고추장. 왜 참기름 소리가 왜 나올까요?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배즙 다 넣고. 마늘. 생강청. 저희가 오징어 볶음을 하면 오징어 볶음은 국물이 잘못돼서 볶아지면 뒷맛이 약간 뜰다 그러나? 쓴맛이 비쳐요. 그런데 낙지는 국물이 달아요. 볶아서 나오는 국물이. 그죠? 오징어는 뜰분 맛이 있는데 낙지는 그런 맛이 없지. 네. 네. 간장, 중간장. 기름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맛 좋아요. 네. 약간 싱겁지 않습니까? 약간 싱겁긴 해. 약간 싱겁죠? 약간 싱거운 거는 제가 오늘은 굴소스를 조금 넣을 거예요. 자, 굴소스 1스푼. 참, 그 오징어 볶음할 때는 오징어를 저 불에 듣궜는데 이거는 그냥 물로 데치고만 해요. 낙지는. 오징어는 살이 얇지요. 네. 낙지는 만약에 듣건다고 생각하면 살이 이렇게 굵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듣고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징어는 불에 살짝만 데꿔도 금방 익어요. 그래서 살짝 데꾸면 연한데 얘를 만약에 살뚝구내를 그렇게 듣으면은 질겨져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 그래서 그래요.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지금 이게 질기나 안 질기나? 한번 잡숴 보세요. 질겨요, 안 질겨요? 아주 연하죠. 아주 연하죠? 그렇게 하면 연해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삶지 마세요. 저같이 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끓는 물을 부어서 끓으면 네네네네. 자, 프라이팬을 살짝 예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수수를 불 거예요. 여기다가 식용유를 2개만 끓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양념이 끓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당근을 먼저 넣으세요. 당근은 단단하잖아요. 당근을 넣고 한 스푼 끓여주시고 또 양파. 어우, 매운맛을 넣어놔, 그죠? 양파. 그럴 때 이제 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고추장이 들어가서 살짝 불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여기다 볶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처음에는 꼭탈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파가 익으면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물이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얘를 일단 볶아갖고 양파가 살짝 흠이 죽으면 그때, 그리고 낙지볶음은 약간 양념이 탄 맛이 들어가도 맛있어요. 과감하게 하셔야 되네. 네, 지금 중불에다 했어요. 이제 낙지 넣을게요. 낙지 넣고 다 했어요. 이렇게 다된 거예요. 이거 다 되고, 이러면 낙지를 한번 살짝 데쳤지만 한 스푼 그래도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잽싸게 하셔야 돼요. 양념은 충분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파. 다된 거예요. 물안 생기죠? 물안 생기게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낙지볶음을 하면 항상 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을 안 생기고 할수 있을까? 그래갖고 요 방법을 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파향도 올라오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깨소금을 듬뿍 뿌려주시고요. 우리가 양념할 때 참기름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참기름 향이 있어야 하니까 한 숟가락만 살짝 맛보기로 넣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어때요? 윤도나고 좋죠? 마지막에 참기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윤이 잘잘잘잘 납니다. 색깔이 더 좋아졌어. 그럼요. 낙지볶음도 오징어볶음과 함께 똑같이 프라이팬에 오래 두시지 말고
바로 그렇게 비우셔야 돼요. 몇 개 더 줄지? 비우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큰 걸, 좋은 걸 골라줘서 맛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불 끄겠습니다. 어우, 푸짐하네. 양파도 잘 익었잖아요, 그죠? 네. 설끔거림 없이. 그리고 낙지가 9월 수업도 2월까지잖아요. 제 맛이. 네, 겨울에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먹어도 돼요. 아직까지는 맛있어요, 그죠? 추석 때부터, 네, 제일 맛있어요. 추석 때부터,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쭈꾸미철 오는 거예요, 쭈꾸미철. 낙지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